2023년 개묘년 47세 정사생 오세입니다. 47 정사생 분들 올 한해는 이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작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는 작년에도 좋았을 거예요. 올 한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다는 거. 그래서 뭐라 그러지?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듯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이동 변동 이런 것도 있고요.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올 한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인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이쁨을 받고 인덕이 열리는 거죠. 올해. 그래서 인덕이 열린다는 거는 모든 게 열린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인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물주가 사람들 속에서 살게끔 다 만들어놨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돈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방 안에 있어봐봐요.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47 올해 정사생분들은 굉장히 인덕이 열리는 시기다. 그로 인해서 재물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뭔가 새롭게 문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문서로 다가온다. 건강상의 이런 문제적인 거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세요. 예민하고 영감도 굉장히 또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너무나 많아.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복잡하겠죠. 치매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쪽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치매, 건방증 이런 것들. 치매 건방증으로부터 인해서 자칫 잘못되도록 뭐가 일이 무사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치매, 건방증 이런 것들, 머리 쪽에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비우고 마음을 조금 비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47, 올해부터는 굉장히 수가 많이 좋아지는 수다. 그래서 운이 대운이라 그러죠. 대운이 열렸다. 그래서 대운이 해갖고 1년에 끝나는 대운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운을 갖다 앞으로 한 10년, 향후 10년, 11년, 12년 길게는 이렇게 개개인마다 틀립니다. 사주 명리하신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10년 주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길게는 12년, 13년까지도 이렇게 지금 잘 계획하고 추진을 하신다면 말년에 굉장히 큰 금상첨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운 내 주위 사람들도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챙기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올해는 인간으로부터 해서 돈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지만 그 인간은 돈복, 재물복, 인복이 열리는 그 인복 속에 인복을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내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두고 챙겨야지만이 그 인복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네.